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수요 개선과 유럽의 공급 부족으로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한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 시황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기반 시설 사업의 착공과 인력 가용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재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과 중국 기업의 대출 증가세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회복에 힘입어 건설 중장비 업체들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신규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멈췄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수 철근 가격 또한 상승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업황이 바닥을 다졌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철강제 재고 측면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고 축적 속도가 둔화되었고요. 철광석 재고는 높아지면서 철광석 가격도 함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9년 유럽의 철강 주요 수입국은 튀르키예가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11%, 우크라이나가 6%였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수입 비중은 4%대가 되었습니다. 그 수급의 공백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채웠습니다. 올해 2월에 발생한 튀르키예의 대지진으로 인해 유럽의 공급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기준 튀르키예는 유럽에 433만 톤을 수출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튀르키예의 세계 철강사는 불가항력을 선언했고요. 그 외 철강사도 전력가스 공급 인프라 차질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고로와 전기로 가동을 줄였던 유럽의 공급 차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은 철강제에 부여했던 세이프가드 해제권을 지난해 12월 유럽의회에 상정했는데요. 이 논의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수요의 개선 기대감과 유럽의 공급 부족으로 한국 철강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한국향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수요 회복세가 더욱 가팔라지게 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앞으로 한국의 유럽향 수출 또한 증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철강업체들의 상대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대표 철강주의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의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부분은 올 상반기 판매량 회복과 올 하반기 글로벌 수요 개선에 의한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판매량과 제품 믹스 정상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1분기에도 복구 비용이 일부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이 회복은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발표된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정책이 철강 수요를 견인하면서 글로벌 철강 가격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의 신사업 부분의 매출 발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리사이클링 사업이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폴란드의 블랙매스 상공정, 광양의 리사이클링 하공정 모두 공사 완료되었고요. 올해부터 매출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후 내년부터는 광성리튬, 2025년부터는 염수리튬에서의 매출 발생도 차례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은 올해 글로벌 차강판 판매량 목표를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110만 톤으로 제시했습니다. 증설을 진행한 체코의 하스템핑 공장은 1분기부터 상업 생산할 예정인데요. 또한 풍력 하부 구조물용 후판 수주와 미국 전기차 공장 전용 설비 구축 등 고부가 제품과 신수요향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1회성 요인은 마무리되었고요. 올해 2023년에는 판매량 회복과 함께 양호한 실적 달성이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에 의한 전방 수요 회복 시 저평가 매력도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7강 산업에 대한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